네, 매치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게. 그 ES-R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쪽에서 아시아 매치 주관을 하려고 만든 단체인데, 이거는 평가전 위주로 하는 거고, 5대5 매치가 본 매치입니다. 그거는 1000달러 상금을 걸고, 지금 우리나라 일단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공격기를 택시로 써가지고 알파 브라보 쪽을 돌리는 게 전략이고요. 첫 라운드는 러시아 팀으로 시작합니다. 공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운드 시작 전까지 스폰을 하지 않는 게 룰이거든요. 아마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은 바로 공격기랑 스텔스기 스폰을 할 겁니다. 사실상 이번 매치의 관전 포인트는 제넷과 제넷의 선택을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 카운트다운 2초, 1초 라운드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델타를 달리기에는 훨씬 빨라요. 지금 우리 공격기 어디 갔죠? 네, 공격기 뒤따라오고요. 아마 스텔스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제공권을 잡아주고 공격기는 택시로 쓰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이야, 공격기 택시 사용 안하나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한국이 알파 쪽 먹고 지금 브라보 가는 중이고요. 태국 쪽에는 브라보를 많이 안 넣었네요. 탱크가 2대, 3대, 4대, 5대 올라오고는 있는데 4대가 다 브라보로 진행하고 1대만 찰리로 진행합니다. 저 브라보 쪽에 기갑을 잘라주면은 좋을텐데 밀릴 것 같은데요, 잘하면. 지금 우리 팀은 스텔스기가 어디있죠? 스텔스기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스텔스기가 처음에 택시로 쓰였거나 아니면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근데 저쪽 태국 스텔스기나 공격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중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알파 밀리네요, 알파. 아, 저러면 안되죠. 지금 라브가 일단 알파까지 들어와 있긴 한데 건물에 있는 보병까지 다 잘라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런건 이제 우리 보병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알파 뺏기고 있네요. 지금 찰리랑 델타 쪽을 그 대신 우리는 잡고 있는데, 델타는 우리가 돌렸습니다. 델타는 탱크 2대를 넣어가지고 돌렸고 폭스트로까지 먹은 상황이고요. 지금 에코 쪽에 한 명 들어오는데 저게 리포시 안 된 것 같네요. 지금 에코 돌아가고 있죠. 일단 지금 깃발은 우리가 4개, 저쪽이 최대한 안 휘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번처럼 저거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계속 티켓 뺏기고. 저 에코를 지금 정헬이 가고 있죠. 정헬이 가고는 있는데 처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일단 에코에 보병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정엘 다운인가요? 지금 탱크 2대가 백업을 가고 있네요. 에코는 탱크로 정리가 끝날 것 같고요. 지금 알파 브라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알파에 탱크 2대, 우리 탱크 2대 들어와있고, 태국 쪽에서도 지금 탱크 한 대가 백업이 오죠. 공격기가 탱크 저지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능방에 막혔고요. 지금 브라보 쪽 상황을 보니까 정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이 지금 찰리 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련장이 우리 측 다련장인가요? 네, 지금 다련장을 가져왔고, 저 브라보의 보병들 다련장이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네요. 저게 우리 팀이 들어가가지고 난전이 되기 전에 저렇게 전선 형성이 됐을 때 적진에만 샤프하게 찔러주면은 좋죠. 지금 브라보까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알파, 브라보, 찰리를 홀드를 해주면은 경기 상황 좋아지겠죠. 지금 우리가 알파, 찰리, 델타, 에코 다 먹고 있고요. 폭스트로 쪽에 라브랑 탱크 그리고 보병분대 하나가 있고요. 저쪽도 아마 정리가 끝나지 않을까. 네, 알파, 브라보 다 홀드했고요. 지금 태국 쪽 보병 전력이 언덕 위에 남아있긴 한데 저거를 살려두면은 계속 내려올텐데. 저 한 명이 누군가요? 뭐하고 있지? 마부 돌리고 있나? 아, 마부 돌리고 있네요. 저 알파 브라보 쪽 위쪽에 언덕에 마부 돌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지금 분대원 스폰했죠? 저거 우리 팀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지금 보병 분대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팀이 저 건물 안에 비컨을 설치해놓고 알파 브라보를 계속 밀어주고는 있는데 우리 팀 아직 저거 모르는 것 같아요. 저쪽에 리콘이랑 마브가 돌리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저게 참된 리콘이죠. 아, 지금 찰리 쪽에 전투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탱크가 커버해주고 있죠. 아, 탱크 다운입니다. 저 라브가 백업 가지고 있는데 저 보병들 찰리 들어가기 전에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아, 한 명 건물 안에 진입했어요. 지금 사실상 경기가 많이 기울은 것 같이 보이네요. 일단 알파, 브라보, 찰리를 우리가 홀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델타까지 가져온 상황에서 거의 뭐 이거는 승리 확정이라고 보면 되죠. 아, 찰리 정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언덕 위에 있던 리콘 2명 발견했네요. 발견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캠을 봅시다. MLRS가 진짜 하드캐리 중인 것 같네요. 저거 2명, 3명. 아, 3대1인데. 3대1인데 저거 백업 안 가주나요? 일단 저게 언덕 위에 있다는 게 리포트 자체는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보병들이 올라가서 저거를 처리를 해줘야죠. 지금 브라보 쪽에 탱크 2대 들어오기 전에 저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상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판도가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네요. 지금 태국 분들이 집이 떠내려가신 관계로 지금 게임에 집중 못하고 계시죠. 와, 이거 진행 굉장히 루즈하네요. 그냥 알파, 브라보, 찰리까지 다 홀드를 하고 그냥 델타까지 가져온 상황이에요. 지금 태국 쪽에 에코를 돌리고 델타 돌리고 있긴 한데 지금 정엘이 지금 백업 가지고 있죠. 아, 미니건으로 버기 잘라줍니다. 저거까지 정리가 되면은 뭐 태국 팀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티켓 차이가 거의 뭐 300티켓 가까이 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지.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지금 탱크 에코에 또 백업 가지고 있고요. 저 에코랑 델타도 완전히 정리될 것 같네요. 이길 것 같네요. 지금 폭스트로 쪽에 태국 탱크 2대 들어가고 있는데 저거를 지금 사실상 돌린다고 하더라도 알파, 브라보, 찰리를 워낙 강하게 홀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태국도 대단한 게 지금 저 에코 쪽을 계속 흔들어 주는 게 저걸 안 넣고. 그렇지, 저거를 이제 저거를 흔들어 줘야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지. 저 알파, 브라보, 찰리를 먹으려면 전력을 저쪽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지금 찰리 한 명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없다는 거죠. 돌리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찰리. 근데 바로 앞에 우리 탱크 있죠. 저걸 돌리더라도 탱크가 아마 스폰되는 보병들은 다 막아줄 것 같고요. 지금 라브 백업 갑니다. 찰리의 라브 백업 가지고요, 네, 잘라줍니다. 찰리 돌리는 거 실패했죠, 태국. 아, 이거 뭐 거의 희망이 없네요. 지금 탱크랑 AA 둘 다 뭐 베이스에서 머물고 있고, 겨우 골프랑 폭스트로 겨우 홀드하고 있는데, 지금 찰리 쪽에 탱크 뒤늦게 보내보지만 늦었죠. 지금 다련장이 또 잘라주고 있죠, 들어오는 거. 사실상 난전이 되면은 다련장 활용이 힘든데, 저렇게 그냥 라인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면은 다련장이 다 잘라줍니다. 쟤들이 어느정도 실력이 돼가지고 우리랑 난전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은 다련장을 쓰기가 상당히 껄끄러울건데, 지금 우리가 이미 먹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라줄 수가 있는거죠. 지금 브라보 쪽에 또 다련장 백업해주고 있고요. 다련장이 게임 시작부터 저기서 미동도 없는데 태국은 전혀 저기에 대응을 안하죠. 아니야, 알파 찰리까지 아까 갔다 왔어. 브라보까지 홀딩한 상태에서 알파 찰리 사이까지 갔다 왔는데, 아, 저게 지금 태풍 때문에 살짝 떠내려간 거야. 야, 다련장 진짜 샤프하게 찔러주네요. 지금 브라보에 병력 찔러 넣어서 돌리고 있고 알파까지 돌리고 있는데 44티켓 남은 상황이죠. 늦었어요. 그래도 저분 최소 포트리스 멀탱 초고수님. 지금 제공권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같고, 저쪽 스텔스나 공격기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초반에 사실상 공격기만 있었을 때 스텔스기가 찔러 들어와가지고 저걸 따주고 공격기가 기갑을 잘라줬으면은 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냥 본진에서 로테이션 돌고 있었죠. 아, 다련장 오로가이였구나. 지금 다련장이랑 AA랑 같이 모여있네요. 저게 다련장이 아무래도 공중장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다련장이 커버를 AA를 잘 해주고 있네요. 야, 우롱아이 킬달 제대로 치네. 아, 지금 알파 살짝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브라보에도 우리 군대 들어가 있고요, 알파에도 지금 다시 탈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탱크랑 라브 근데 왜 우롱아이는 공방에서는 못하죠? 미스테리네요. 야, 모여있던 거 준이로 한 번에 다 잘라줬고요. 체력 없으니까 탱크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 라브 다운이고요. 뭐 거의 매치 종료된 상황이죠. 326티켓 325티켓 대 0으로 이겼습니다. 첫 라운드. 아, 깔끔하네요. 알파 브라보 찰리를 확실하게 홀드해줬어요. 사실상 너무 시시했네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 초반 전략은 알파 브라보 찰리를 좀 강하게 홀드를 하고, 델타는 캡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거 뭐 델타까지 가져와 버리고 알파 브라보 찰리까지 다 홀드를 해버리니까, 아, 깔끔하네요. 이 라운드 시작합니다. 이번 라운드도 전판 라운드대로 공격기는 빈시카님이 하시나 아니면은 택시를 쓰시나? 공격기 움직이는 거 보는데 택시네요. 네. 아, 조금 잘못 내린 것 같은데 알파 쪽까지 좀 가주면 좋을 텐데 군대원 스폰합니다. 지금 브라보 빠르게 돌려주고 있고요. 아, 저거 공격기 처리가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저거 공격기 처리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저거 저렇게 되면은, 아, 잘못하면 큰일이겠는데요, 저거. 일단 뭐 스텔스가 있으니까 제공권을 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태극 쪽 공격기 잡으러 가죠. 아, 저거 어떻게 되나요? 아. 어떻게 공격기 가져놨죠? 아 태국적 공격기 가져가네요. 저거 스텔스기가 리포시 됐으면 빨리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야 빈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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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용 가져. 아 지금 알파 쪽에 태국 탱크 4대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알파 브라보 찰리를 흔들린 거 아니까 지금 알파랑 찰리를 강하게 밀어붙였네요 태국이. 아 지금 우리 팀 브라보 밀리고 있죠? 저 언덕 위에 지금 우리 분대가 있긴 한데 저거 빨리 좀 내려가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 공격기 어떻게 달라나? 아 일단 잡아두고는 있습니다. 잡아두고는 있는데 태국 쪽. 아 지금 빈시카 선수의 고향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지금 우리 팀 스텔스 어딨죠? 저거 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찰리의 탱크 2대 태국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탱크 2대 우리 팀은 3대 들어가 있고요. 델타는 우리 팀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 찰리를 빨리 돌려줘야지 알파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찰리 쪽은 우리가 돌릴 것 같네요. 지금 저거 찰리 빨리 정리를 해서 먹고 알파를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쪽 기갑이 지금 알파 쪽이 태국이 탱크가 2대 3대 4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언덕 위에 있는 우리 팀 탱크에 쓸리고 있죠. 아 저 브라보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찰리를 빨리 정리를 하고 기갑 부대가 알파 브라보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아 그 있던 공격기 지금 정일이 잘라줬나요? 이거 워썬더예요 워썬더. 아 러시아 팀 공격기 태국이 가져갔네요. 아 러시아 팀이 원래 태국이지? 우리 팀 공격기 아마 잘라준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공격기. 지금 알파 브라보 지금 태국이 다 먹고 있는 상태고 우리 기갑은 지금 브라보 입구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병들 저항이 거세죠. 이번 대회 하이라이트인데 아쉽죠. 이대로 졌어야 재밌는 건데. 아 지금 알파 브라보 태국한테 다 뺏겼어요. 지금 찰리만 간신히 홀드하고 있고 지금 태국 쪽 골프 흔들고 있죠. 아 이렇게 되면 힘듭니다. 저 골프 먹고 델타까지 가져가 버리면은. 아 지금 티켓 차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 티켓 차이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네요. 그래도 전 라운드에 비해서 지금 태국이 분발하죠. 아 다련장까지는 가져온 상태인데 지하드 당하나요? 아 그냥 버기였네요. 그냥 버기. 지금 저 뒤에 AA가 좀 커버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아 다련장 잘릴 것 같은데요. 아 다련장 뺏겼는데 AA가 잘라줍니다. AA가 잘라줬고요. 잘 잘라줬습니다. 자 찰리 쪽에 한 명이 남아있는데 저걸 정혜리 잘라주려나요? 아 지금 아 알파 브라보 쪽 상황 상당히 안좋은데요. 지금 태국 병력이 브라보 알파에 다 올인을 했어요. 전 기갑들도 지금 알파 브라보 계속 올라와주고 있고. 아 지금 티켓 밀리고 있어요 10개 차이로. 지금 김초보 머리위에 정혜리 떠서 괴롭히죠. 지금 슈퍼제는 AA 찰리랑 알파 브라보까지는 와서 푸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만약에 알파 브라보에서 기갑이 치고 내려와 버리면은 AA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헬기 같은 게 들어오죠. 아마 김초보가 지금 AA를 자른 것 같은데. 지금 우리팀 AA 가져왔네요. 아 저걸 놓쳤네. AA 지금 뺏은 것 같은데요. 아 태국쪽 AA 가져온 상황입니다. 와 우리 AA 2대니까 이완용입니까? 아 둘이 바꿔 타는 것 같은데요. 아 가져온 AA 바꿔 타네요. 하나는 세이브를 하고 하나는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알파 브라보가 중요한데 지금. 아 태국쪽 알파브라보 올인이네요. 그냥 저 알파 보세요. 그냥 다 팔았네요. 지금 찰리 쪽에서 우리 병력이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골프 쪽에 계속 태국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기갑이 저쪽으로 조금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확실히 지금 저번 라운드에 비해서 태국이 네, 태국이 아까 당한 게 있어가지고 전략을 좀 바꿨어요. 알파 브라보 찰리에 집중 투자를 하네요. 지금 찰리까지 기갑에 밀리고 있네요. 찰리에 태국 라브 탱크 2대 들어가 있고요. 우리 팀 지금 A의 알파 쪽에 갇힌 상황인데 저렇게 되면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브라보랑 알파 쪽에서 동시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태국 쪽이 저거 분대 살려가지고 알파를 돌리면 좋을텐데 제가 보기엔 전멸당할 것 같은데요. 아, 에카르트 1인칭 캠입니다. 지금 알파 쪽에 남아있는 우리 군대는 에카르트 군대가 전부인 것 같은데 지금 빨리빨리 스폰을 좀 해줘가지고 알파라도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아, 알파 정리가 안되나요? 아, 지금 우리 언덕 쪽에 언덕 쪽에 우리 팀이 있긴 있는데 정원이 허무하게 죽죠. 저 언덕 쪽에 스폰을 해가지고 알파 브라보 좀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티켓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폭스트롯이랑 골프 정리는 끝났고 기갑이 폭스트롯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저기 챙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챙길 때가 아니고 알파 브라보 쪽에 지원을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는 상황인데 지금 전략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저거를 먹고 에코까지 흔들어주면은 지금 알파 브라보 찰리에 있는 병력수는 좀 빠질텐데 아, 지금 저기 지하드지프 하나가 오는데 AA 노리는 것 같은데요. AA 알고 있나요? 저거? 아, 잘립니다. AA 김초보 AA였군요. 아까 그 지하드로 뺏어 와가지고 다시 잘렸네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하드 할 때 C4를 붙여가지고 뺏어 온 것 같은데 잘렸네요 다시. 아, 지금 브라보 쪽 흔들고는 있는데 기갑들이 조금만 더 넣어가지고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덕이랑 저 건물 사이사이에 공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사리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렇게 되면은 아, 지금 저 언덕 쪽에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아, 지금 언덕 위에 태국 쪽 비컨이 하나 깔려있네요. 저거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비컨이 하나 깔려있어요. 아, 상황 되게 답답하네요. 기갑이 아래쪽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찰리, 델타, 골프, 폭스트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깃발 자체로는 우리가 다시 4개, 태국이 3개 먹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갑들 2대 에코 들어가고 있죠. 저거를 돌리면은 상황이 역전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4개, 아래쪽 4개를 다 먹고 있죠. 저까지 먹으면은 태국 병력이 알파브라보에서 저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탱크 2대가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엔 에코는 돌릴 것 같고요. 에코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태국 쪽도 기갑들이 무작정 알파 브라보에 집중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브라보 찰리 우리가 정리 끝낸 상태고요. 브라보 쪽 언덕 위에 아직 정리가 살짝 안 돼 있는데 저거 마저 정리해주고 알파까지 다시 재탈환을 하면은 티켓 차이 역전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핫더벅렉 치고 난리 났죠. 아, 지금 서버 상황이 이상한가요? 아, 지금 깃발 모드라 채팅은 거의 못 보고 있는데 렉이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거 잘하면은 리매치를 하나요? 그거는 아마 뭐 진행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이번 매치는 지금 티켓 차이 역전했습니다. 우리 팀 지금 알파 브라보는 살짝 다시 밀렸네요. 지금 공에 들어가지고는 있는데 공엘이 브라보 쪽 보병 정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정리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팀이 알파를 다시 돌리고 있죠. 공엘이 브라보를 정리해주고 있는 가운데 저 알파 돌리나요? 네, 돌렸습니다. 돌리고 이제 브라보로 진행하겠죠. 브라보까지 정리를 해주면 깔끔할 텐데, 지금 뭐 깃발 우리가 다시 브라보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멋지게 역전했네요. 초반에 잠깐 밀리는데 싶더니 아래쪽을 먹어줬던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알파 브라보 쪽에 병력이 집중되니까 우리 쪽은 아래쪽 기지로 병력을 돌려가지고 다 캡처를 했죠. 태국 쪽 지하드 지프 역전하네요. 결국에 지하드 지프 라브 향해 가고 있는데 라브 알고 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에코 돌렸던 거를 태국 쪽이 기갑을 넣어가지고 다시 돌리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탱크 아직 한 대 남아있죠. 공병 붙어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 지금 태국 애들이 징징거리기 시작하죠. 아, 탱크 2대1 2대1인데 저쪽 탱크가 잘 안들어와요. 지금 저기 에코 쪽에 또 보병이 있기 때문에 100% 탱크에 신경을 써줄 상황이 아닌가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두 대가 같이 붙어가지고 탱크를 잘라주면 될 것 같은데, 아, 뒤에서 공병 열심히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진 쪽에서도 탱크 계속 나오죠. 제가 보기엔 저거 잘릴 것 같고요. 지하드 지프 오네요. 보고 피합니다. 아, 다리에 걸렸죠. 근데 지금 탱크 에코 쪽은 수적으로 불리해요. 불리한데 네, 탱크 뺍니다. 결국에는 빼는데 공격기 빼고 와주고 자르는 데는 실패했네요. 자르는 데는 실패하고, 아, 탱크는 빼고 에코는 빼줍니다. 에코는 빼주고 대신 지금 알파 브라보 찰리 완벽하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코를 태국이 먹은 상태에서 골프 흔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골프 쪽에 우리 병력이 없네요. 또 지금 저 한국팀 지하든 성공할지 궁금하네요. 아, 김초보 실패했죠. 아, 지금 골프 흔들어주고는 있는데 티켓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지금 66티켓 대 219티켓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어요. 이거는 돌리기가 힘들죠. 에코 폭스트로만 먹고 있어서는 돌리기가 힘듭니다. 저 알파 쪽, 브라보 쪽 보면은 다 저희 병력밖에 없고요. 지금 저쪽은 에코가 흔들려서 에코 쪽 위주로 다시 올라오고는 있는데, 찰리를 돌리려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 기갑 두 대가 버티고 있죠. 끝난 게임이네요, 결국은. 아, 멋지게 역전했네요. 또 그 아래쪽 흔들어줬던 게 상당히 잘 먹혔어요. 태국이 아까 전판에 알파 브라보 찰리를 워낙 강하게 홀드를 해가지고 당하니까 너무 집착을 했네요, 알파 브라보 찰리에. 지금 골프 내비둔 상황에서 폭스트로 돌리러 우리 기갑 가고 있나요? 네, 골프 쪽은 정엘이 정리해주는 것 같은데, 탱크 따로 가던 지하드 지프 잘라준 것 같고요. 뭐 이대로 매치 끝났습니다. 211티켓 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 이번 2라운드 매치 그 알파 브라보 찰리 초반에 밀리나 싶더니 그 기갑을 아래쪽으로 돌려가지고 상당히 병력 분산을 잘해줬어요. 와. 태국 쪽이 만약에 거기서 백업을 또 강하게 와줬으면은 모르겠는데, 태국이 아래쪽 알파 브라보 찰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래쪽을 거의 신경을 안 썼죠. 두 명이 보병이면은 관계가 없는데, 장비 유저였으면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 명 안 들어왔네요, 한 명. 이번 하이난 리조트 호주랑 한국 매치 시작합니다. 한국팀 US 진영으로 시작하고요. 호주팀은 중국 진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팀 한 명 안 온 상태고요. 핑은 150 정도, 저쪽도 150 정도 나오네요. 이 하이난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찰리에 AA와 다련장이 스폰되기 때문에 찰리를 누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공권이 상당히 좀 중요한 맵이기 때문에 AA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 한국팀 한 명 없는 채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40초 남았고요. 뭔가요? 라브? 지금 시작부터 팀킬? 네, 공격기 스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맵에는 안 뜨는 상황인데, 네, 공격기 슈퍼제넷 하이난 리조트 매치 시작했습니다. 아, 택시로 쓰네요, 찰리를. 찰리를 택시로 써서 옥상을 먹었는데, 지금 정엘이 설마 다 자르나요? 아, 저 잘리면 안됩니다. 지금 2명 남았고 1명 아, 잘라줬습니다. RPG로 다행이네요. 저거를 달렸는데 저렇게 잘려버리면은 매치 초반부터 전략이 완전히 말리게 되는데, 다행히 옥상을 먹어줬네요. 먹어줬는데 지금 찰리 아래쪽은 이미 호주팀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팀 브라보랑 알파 먹고 브라보 쪽에서 찰리 쪽으로 들어가지고 있는데, 찰리 들어가지고 있는데 돌려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미 AA는 호주팀에서 가져간 상태고요. 중앙을 먹고 나서 바로 클릭해서 스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상을 달리기보다는 바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분대 스폰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아쉽네요. 지금 AA는 호주가 가져간 상태이고요. 다련장 또한, 다련장은 어떻게 됐나요? 다련장은 잘라준 것 같네요, 우리팀. 지금 옥상은 우리팀 3명 들어가 있고 찰리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찰리 돌릴때 저 AA를 빨리 잘라줘야 돼요, 라브가. 그래야 지금 찰리 돌리고 나서 우리 팀이 바로 스폰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찰리 실내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거 보면 되죠. 지금 찰리 아직 안 돌아가고 있죠? 실내에는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건물 윙 하나 두고 우리가 로비 먹은 상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찰리. 지금 알파 흔들리는데요, 알파? 알파 지금 호주 쪽에 리포트로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저 정엘이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요. 알파 호주가 돌리나요?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대 빨리 백업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명 남았습니다. 라브 들어가주죠. 라브 들어가지고 우리 보병 2명 들어가줍니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 찰리 상황 한번 보죠. 지금 찰리 우리가 로비 먹은 상태고, 호주 쪽이 왼쪽 윙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지금 호주 라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저게 AA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격기나 스텔스기가 쉽사리 잘라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앞마당에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가운데 로비 있는 애들이 다 털려요. 저거 찰리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요, 호주 쪽으로. 아, 찰리 다시 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옥상에서 스폰 포인트는 제공해주고 있긴 한데, 지금 알파가 계속 흔들리네요. 알파 막았습니다. 알파 막고 브라보 정리하고 알파 정리하고, 지금 다시 찰리로 병력 집어넣고 있네요. 아, 지금 찰리 옥상 정엘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정엘 어딨나요? 아, 정엘 25mm 사용인 것 같은데. 네, 25mm 사용인데 저 정해를 좀 빨리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호텔 앞편에는 AA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아, 리틀버드 잘렸습니다. 저렇게 되면 옥상에 그나마 남아있던 병력들이 정해에 의해서 잘릴 것 같은데, 지금 옥상 이미 호주팀 내려와가지고 옥상까지 뺏긴 상태네요. 아, 이렇게 되면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찰리의 병력이 나눠져가지고 델타 에코 쪽은 건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들어가는 족족 저기 라브에 잘리고, 지금 AA가 아직 버티고 있나요? 지금 AA 어디있죠? 호드 쪽 잘렸나요? 호드 쪽 AA 잘렸네요. 지금 저거 스폰 되기 전에 빨리 돌려야 될텐데, 저희 공격기랑 스텔스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딨죠? 아, 공격기 여기있네요. 공격기 라브 잘라주러 들어가나요? 저거 AA 스폰 되기 전에 라브 두 대를 빨리 잘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지금 찰리 돌리고 AA까지 먹었네요. 아, 또 보병에서는 밀리지 않죠, 우리나라. 지금 저 상황에서 제공권을 잡은 것 같고, 공격기가 라브 빨리빨리 잘라주고 찰리 홀드만 해주면은 역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살짝 밀리는 것 같은데, 찰리 쪽. 지금 호주 쪽 델타랑 에코에서 들어오면서 왼쪽 윙에서 상당히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그나마 아까 정문에 있던 라브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병들이 그나마 좀 할만은 해졌는데, 지금 찰리 호주 쪽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거 관전 문제인가? 왜 벽에다 대고 쏘지? 역시 배필 클라스 나오죠. 델타 쪽에 지금 흔들어주고는 있는데, 지금 델타를 차라리 몰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AA 어떻게 됐나요? 우리 A 알파 쪽에 안전하게 빼놨죠. 다련장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봤자 AA랑 다련장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델타 쪽에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저 찰리 쪽에 저렇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벌써 티켓 차이 70티켓 차이 나죠. 찰리 돌리나요? 그러게요. 다련장 조금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브라보에 보병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 정엘이 잘라주려나요? 우리가 제원폭만 계속 유지하면은 어떻게든 역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찰리 쪽은 실내에서는 그래봤자 정문에 라브만 안 들어와 있으면은 로비를 꽉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공권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찰리 돌렸네요. 다시 이제 알파 브라보 강하게 홀딩하고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병력이 델타 쪽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역전이 가능할 텐데, 지금 알파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AA가 대응을 해주고는 있는데 정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근데 찰리 쪽에 적정엘이 떠있기 때문에 맘대로 못하는 상황이죠. 일단 찰리 쪽에 들어와 있는 정엘, 우리 정엘이 잘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니건 대신에 25mm를 선택을 했어요. 보병을 빨리빨리 잘라주기 위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미니건 유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에. 보병 정리를 위해서 25mm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저쪽 호주 정열도 아마 미니건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 다시 찰리 돌아갔습니다. 알파 브라보가 흔들리니까 보병이 뒤로 빠져주는 가운데 찰리 쪽이 또 밀리고 있죠. 알파는 정리를 끝낸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찰리 좀 백업 가줘야 됩니다. 호주 쪽을 리포트 이용해가지고 알파 쪽 굉장히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찰리 쪽에 보병 집중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알파 쪽이 흔들리니까 지금 찰리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라브 정문에 넣어주고 있고요. 지금 저 로비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에코로 들어가주나요? 네, 그렇죠. 라브가 정리해줘야 돼요, 로비를. 저 라브 두 대 끼고 어떻게 보병 집어넣으면은 찰리 흔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 분대 델타 돌리고 있습니다. 델타. 델타에 대략 한 두 분대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호주팀 3명, 우리 한 두 분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델타, 찰리와 델타. 지금 찰리와 델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델타는 델타 불안한데요. 델타 불안하고 지금 우리 찰리 앞에 있던 라브 두 대 중에 한 대 어디 갔죠? 한 대 지금 둘 다 정문에 있고, 호주 쪽 라브도 후문 쪽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저 우리 팀 라브가 델타에 저렇게 버티고 있지 말고 후문 쪽으로 빨리 이동해서 저거 도와줘야 돼요. 네, 지금 우리 팀 라브 이동 중이죠. 이동 중인데 위험하죠. 터졌네. 알파 쪽 계속 흔들어주고 있네요, 호주. 저렇게 알파가 흔들리면은 찰리 쪽에서 보병 전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티켓 차이 174티켓 대 266티켓. 찰리 저거 어떻게 정리가 안 되네요. 지금 호주가 준비를 엄청 잘해온 것 같은데. 네. 초반에 우리가 옥상을 달렸던 게 아니라 그냥 찰리 아래를 갔으면은 차라리 나왔을 법한데 그냥 비컨 하나 빨리 박아놓고 내려와가지고 점령을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한데 저기 밑에를 뺏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말려버리네요. 지금 알파 브라보 쪽에 흔들리는 거 계속 정엘이랑 보병이 막아주고는 있는데 찰리 돌리기가 상당히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 델타 쪽에 델타 쪽 돌아가나요? 흔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아싸리 델타를 계속 흔들어가지고 애가 집중을 못하게. 그렇지, 우리가 지금 분대 두 개가 델타 들어가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지금 저쪽도 정엘이 델타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 델타 들어간 보병 같은 경우는 배 안에서 묶여있을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외곽에는 정엘 들어오지 고속정 들어오지 하니까 저렇게 중앙에 묶여있고 저쪽에서도 호주 쪽에서도 보병을 계속 넣어주니까 안에 갇힌 상태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 델타 먹었는데 결국 또 뺏기죠. 상황 안 좋은데요. 125티켓 대 210티켓. 지금 티켓 차이 점점 벌어지는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혀버리면은 이제 사실상 힘들어지죠. 지금 호주 쪽 찰리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 팀이 옥상 끼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옥상에만 계속 있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기 분대원들 빨리빨리 스폰 좀 해줘가지고 물량전을 해야 되는데 찰리 쪽에서는 그 와중에 건물 무너져 버립니다. 다행히 우리 팀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저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팀이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져요. 저쪽 개구멍 통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브라보 쪽에서 찰리 쪽으로 계속 보병 투입을 해줘가지고 흔들어주면은 될 것 같죠. 지금 찰리 다시 돌리고는 있는데 델타 쪽은 결국에 들어갔던 분대 다 전멸됐고요. 지금 알파 브라보는 호주 쪽에도 지금 델타 막느라 병력이 빠졌기 때문에 흔들 분대가 없어요. 알파 브라보는 안정이 됐으니까 찰리 쪽에 병력을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찰리를 돌리면은 개구멍 통해서 계속 넣어줘야 돼요, 보병들. 그렇죠, 들어가죠. 들어가서 로비 정리하고. 힘들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호주 쪽 라브 또 정문에 들어가 있죠. 저렇게 되면은 우리 보병이 로비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 라브를 우리 라브가 좀 빨리 잘라줘야 되죠. 아니면 공격기라도 공격기라도 저거를 좀 빨리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제동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메이플이나 지금 스텔스기 유저 누구죠? 야르코나 이분 둘 다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공권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뭐 호주 쪽에서는 라브가 찰리 앞뒤로 봉쇄를 하고 있네요. 그냥 우리 라브 좀 빨리 들어와주고, 고속정도 여기 뒤에 물길 있으니까 들어와줘가지고 저 다련장이나 라브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속정 누군가요? 뒷길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기 물길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 결국엔 지네요. 첫 라운드 찰리를 어떻게 넘기지를 못하고 알파 계속 흔들리고 졌습니다. 161티켓 대 0으로 졌어요. 아, 초반에 찰리 옥상에만 가고 깃발을 안 돌렸던 게 굉장히 큰 실수였네요. 호주팀은 바로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보병을 쑤셔 박아가지고 물량으로 그냥 들어오는 분대를 다 잘라줬는데, 저희는 찰리를 어떻게든 먹겠다고 옥상을 진입을 했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찰리를 그냥 뺏겨버렸네요. 거기다가 또 정문에 라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 찰리 쪽에 정리를 못하고 알파도 계속 흔들리고 라이브네요. 라이브. 지금 우리 팀이 한국이 차이나로 시작하고 호주가 US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국팀 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네요. 지금 호주 한 명 튕겼네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 명 없어도 그대로 갑니다. 핑 차이 상당한데요. 하이난 리조트 2라운드 한국, 중국 진영, 호주, 미국 진영으로 시작합니다. (1라운드) 때는 한국이 옥상에 집중하느라 찰리 안을 밀어주지 못했는데, (2라운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지금 공격기 스폰하고 갑니다. 이번에도 택시로 쓰나요, 혹시? 네, 이번에도 택시로 쓰네요. 같은 전략. 옥상 들어가는 전략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예를 타고, 와, 몇 분대가 스폰하는 거죠? 지금 정예를 택시로 세 분대 정도 스폰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아, 호주 대단합니다. 저거 정예에서 내리자마자 세 분대가 그냥 스폰을 해버리네요. 지금 정예는 어떻게 될까요? 호주 정예하고 우리 정예 지금 스팅어 맞고 있죠. 보병 들어온 상황에서 이미 찰리는 호주한테 간 상태고요. 아, 일단 호주 쪽 리틀버드는 본진으로 뺀 상태고, 아, 우리 팀 정예를 옥상 잘라주다가 잘렸습니다. 스팅어에 지금 들어온 보병들이 다 대공 로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라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옥상 올라갔던 우리 분대들 2명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엔 잘릴 것 같네요. 정리가 가능하려나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또 호주 쪽 리틀버드 들어와주고 있죠? 저게 지금 옥상을 보면은 저 우리 팀 잘립니다. 지금 정해 일단 옥상 처리는 안하고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앞마당에 있는 보병들 다 쓸고 있죠. 아, 지금 AA라도 우리가 먹었으면은 정예 들어오는 거라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저 옥상도 정혜리 한 번만 눈길만 주면은 저건 끝이에요. 지금 델타 쪽에 호주가 고속정 가지고 2명 지금 물 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분들 아직 모르는 것 같죠? 지금 2명밖에 없는데 고속정 들어오고 지금 두 명 실미도 찍죠. 아 지금 호주 또 아까와 똑같이 물가 있는 외곽 진지 흔들어 줍니다. 또 찰리 꽉 잡은 상태에서. 야 호주 대단하네요. 그나마 들어온 애들 자르긴 했는데 고속정도 커트했나요? 아 계속 흔들어 주면은 근데 아까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옥상에 한 명 내려가지고 찰리 실내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터그스 박아놓고 계속 밀어주고는 있는데 지금 로비 쪽은 호주가 먹은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라운드도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그나마 우리 라브가 정문에서 로비 들어온 호주팀 잘라주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거는. 아 지금 우리팀 오른쪽 윙에서 들어와서 로비 있는 호주팀 다 잘라줬습니다. 찰리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호주팀 후문 쪽에 있거든요. 아 찰리 결국에는 못 맞고 다시 돌아가네요. 오른쪽 윙 통해가지고 로비 쪽 애들은 잘 잘라줬긴 했는데 호주팀이 바로 뒤쪽 후문 통해서 들어오면서 찰리 방어를 했고 지금 델타 상황 한번 볼까요? 델타 또 흔들리고 있네요. 몇 번 들어온 것 같은데 분대 있는 분대가 막아줬어요. 막아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여유가 되면은 호주는 또 한 번 델타를 흔들 것 같은 전략을 쓸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측 공격기 한번 볼까요? 화면상에 안 나와 있네요. 지금 호주 스텔스기. 호주 스텔스기가 제공권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옥상에 비컨을 박아놨는지 계속 옥상에서 내려와서 스폰을 하고 있는데 아 찰리 내부에서 상당히 밀리네요. 그나마 아까처럼 라브가 막 들어오고는 그러진 않는데 아 지금 말하는 순간 지금 호주 쪽 라브 호텔 오른쪽 윙으로 들어옵니다. 오른쪽 윙으로 들어오고 지금 AA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AA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AA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호주 쪽 정을 미니건으로 바꿨어요. 호주 쪽 정을 미니건으로 바꿨습니다. 저런게 이제 사실상 구병들이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 쪽 정열에 저거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나마 지금 미니건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와 있는 보병들 그렇게 한꺼번에 쓸려 나가지는 않는데 아 지금 우리 측 정열도 미니건 쓰는 것 같네요. 미니건인가요? 네 미니건이네요. 네 호주 쪽 정열 잘라줬습니다. 자르고 알파 앞에 있는 리프트 잘라주고 아 지금 호주 쪽 AA 찰리에 있는 상태거든요. 저 정예를 빨리 빼줘야 돼요. 뒤편으로 돌아가거나 저 AA 피해가지고 사강에서 견제를 해줘야지. 정예를 자르더라도 저 정예리 찰리 쪽에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지금 AA가 저기서 버티고 있는 이상 지금 한국팀도 지금 후방에서 지금 교란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 지금 한국팀 알파 쪽 아까 호주가 했듯이 계속 흔들어주고 있는데 고속정이 알파에 또 버티고 있네요. 호주 측 군대 언덕 타고 내려와주고 있어요. 아 그나마 지금 라브가 들어왔던 라브가 AA까지는 잘라준 것 같은데요. 지금 호주 측 다른 장 가지고 가는데 미니건으로 잘라주죠. 그렇죠 잘라줘야 돼요 저거. 아 고속정 다운입니다. 저게 알파를 지원 가줬으면 좋은데 지금 알파의 호주 측은 라브랑 고속정 둘 다 있거든요. 오, 저희 한국팀 브라보 흔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라보의 전력 공백 이용해가지고 브라보 흔들어줬어요. 지금 중국팀이 거점 4개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다 먹고 있고, 지금 호주는 아직 알파밖에 없어요. 찰리를 잘 홀딩을 해주고 나머지 진지를 지켜주면은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찰리 쪽에 라브 꽉 잡고 있죠. AA도 있고요. 저 델타 쪽 흔드는 거 막아줘야 됩니다. 라브 가고 있죠. 라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잘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병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팀 보병 델타 쪽에 백업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내려가지고 보병 정리해줍니다. 지금 찰리 쪽은 홀딩을 완벽히 한 상태고, 호주 측은 알파 쪽에서 다시 찰리로 들어오고 있고요. 델타 쪽 계속 흔드는데 저희 팀 이제 찰리 쪽에서 백업 가주죠. 아, 라브 C4 붙었는데 잘랐어요. 아, 슬램이었나요? 일단 AA가 막아주고는 있습니다. 델타 정리하나요? 네, 델타 정리 대충 끝났습니다. 델타는 홀딩을 다시 했고, 그 사이에 찰리도 안 뺏기고 홀딩을 했네요. 지금 브라보는 다시 잃었지만 찰리, 에코, 델타 다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만 버텨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호주가 200티켓대, 한국이 170티켓으로 호주가 티켓 위에 있지만, 지금 에코 호주가 좀 흔들고 있네요. 아, 로켓으로 언패물 부셔주고 클리어 했습니다. 에코 선방했고요. 그 사이에 또 호주 브라보 쪽에서 찰리 쪽에 또 들어오네요. 가능하죠. 아, 근데 지금 찰리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에요. 지금 호주가 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아니까 브라보와 알파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야, 레볼루션 타이밍 정말 죽이네요. 와, 호주 쪽 들어와 있던 오른쪽에 있던 호주 팀 전멸했어요. 호주 전멸했습니다 지금. 와, 정말 대단해요. 와, 지금 저게 상황이 안 됐으면은 찰리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야, 건물이 한국 팀이네요 지금. 아 지금 공격기 우리 팀 스텔스기에 잘렸고요. 저 라브는 후퇴를 하죠. 그렇죠, 후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팀도 저번 한일전 때 매치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공병 위주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브라보의 정예를 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와, 미니건 저 상황에서 차라리 25mm였으면 나왔을 법한데, 지금 호주가 지금 자기 팀 플레이대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어버버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찰리를 확 들어와가지고 밀어줬어야 되는데 건물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페이스가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때문에, 예, 지금 완전 깨졌죠 지금. 그렇다고 분대가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완전 전멸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알파 브라보에서 스폰을 해가지고 기어 들어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찰리 후문 쪽에 범패물 끼고 브라보 쪽에서 올라오는 보병 다 잘라줬죠. 지금 알파 쪽에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또, 아, 버기 활용하고 있네요. 야, 버기 박아놓고. 아, 에카루트. 알파 쪽에서 올라오는 호주팀 버기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우리 라브 알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델타 흔들리는데요? 아, 호주 쪽 외곽진지 흔드는 전략 이번에도 계속 쓰네요. 지금 델타 전력이 상당한데 저기서 지금 찰리 우리 팀 완전히 비어있죠? 저거 백업을 한 명 가줘야 됩니다. 저 라브라도 빼가지고 찰리 쪽에 가줘야지, 안 그러면 저 델타 쪽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티켓 차이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판에 161티켓 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2라운드 이기더라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이거 이기더라도 티켓 차이로 질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찰리를 아예 비웠거든요. 지금 저 상황에서, 아, 근데 지금 찰리 쪽에 남아있던 잔류 분대가 델타 쪽 들어가 줬어요. 지금 델타 쪽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델타 쪽 들어가 줬어요. 정리를 했네요. 네, 한국 지금 선방하네요, 지금. 저 정엘 외곽에, 델타 외곽에 있는 애들이랑 에코 쪽 정리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찰리 비어 있는데 불안합니다. 저거 알파에서 밀려서 올라오면 찰리까지 뺏길 것 같은데요, 또. 지금 호주 쪽 알파, 브라보, 델타, 에코 다 묶고 있어요. 아, 호주 역전. 와, 알파, 브라보 먹고 밀고 올라와서 지금 찰리 또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대가 에코, 델타 흔들려가지고 빼준 상황에서 찰리 들어가지고 돌리고 있죠. 아, 호주 대단하네요, 진짜. 저 외곽진지 흔드는 전략. 네, 63티켓 대 0으로 끝났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티켓 차이로 아마 라운드 자체는 패한 걸로. 아, 아쉽네요. 호주팀. 네, 이러면 호주팀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 2위는 호주가 올라가고 저희는 3, 4위 전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 진영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싱가포르는 러시아에서 시작합니다. 수상한 신호는 알라준 하네. 알라준 개인하면 하지 말아요, 진짜. 일단 초반 수혜를 어디다 갖다 박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한국팀은 저 AA 때문에 그래, 그 찰리나 델타 쪽에 먼저 보내겠지. 쟤네 머가리 수준을 봐서는 찰리 꼬러 박을 것 같은데. 그니까 방금 여기가 준비된 거 있을 거야, 시나리오가 애들. 그니까 그 시나리오가 찰리에 장비 던지는 거니까. 아, 그건 알까 마. 여기도 이제 수상한 신호 같은 경우에도 찰리에서 AA가 스폰되기 때문에. 누가 찰리를 먹느냐 중요하지, 성자야. 매치 30초 25초. 남았습니다, 매치. 아, 관전 딜레이가 4초, 5초 그 정도 되네. 1, 0. 매치 시작합니다. 우리 팀 수엘 지금 한국은 중국 진영에서 시작하고요. 싱가포르는 러시아 진영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팀 수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고도를 높이고 있는데 저 공격기가 긁히면 안 됩니다. 아, 공격기 온다. 싱가포르 공격기 택시로 쓰네요. 아, 싱가포르 에코 달립니다. 에코 옥상에 한 명 자리 잡았고요. 지금 탱크 보고 잘라주고 있는데 지금 지붕이면 각이 안 나올 거예요. 아, 저렇게 되면 또 에코 매치 시작부터 흔들리나요? 지금 우리 팀 수엘은 저 접시 위에다 올리네요, 수엘. 아, 지금 싱가포르 에코 러시 들어왔어요. 지금 저 탱크 빼고 있죠. 뒤에서 지하드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쪽 지하드 성공하나요? 아, 나무에 걸려서 지하드는 실패했네요. 근데 지금 에코 이미 먹힌 상태고요. 저렇게 되면 또 에코 쪽에서 차리로 치고 내려가면은 또 밀리죠. 지금 델타 쪽은 우리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탱크 들어옵니다. 싱가포르 탱크. 아, 공격기 제 타이밍에 잘라줬고요. 지금 델타는 우리 팀이 돌릴 것 같아요. 이게 수상한 신호가 그 러시아 쪽 진영 에코가 일단 우리 팀은 공격기가 탱크 잘 잘라줬고 델타에서 공을 가지고 에코 쪽 라브 잘라줍니다. 일단 라브 잘라주고 못 잘랐네요. 일단 본진으로 들고 째는데, 지금 에코 쪽에 지붕에 우리 군대 한 명, 두 명. 지금 찰리 쪽에서 백업 저거 빨리 와줘야 돼요. 지금 찰리 흔들리고 있는데 저거 뭔가요? 아, 에코 쪽에서 내려갔던 싱가폴 찰리에서 잘 방어해냅니다. 근데 지금 브라보 쪽에 저기 교전이 밀리면은 저쪽 병력이 찰리로 내려올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지금 저거 에코를 빨리 정리를 해주고 브라보를 지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브라보 쪽에 밀리고 있죠. 아, 그나마 지금 수엘이 지붕 드랍을 해줘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거 에코를 정리를 빨리 해주고 가져야 됩니다. 일단 지금 이거 중국이 찰리를 먼저 먹으면은 버그 때문에 AA가 스폰이 안 되거든요. 버그 때문에 스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팀은 AA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공엘이 델타 앞에 있는 지뢰 잘라줍니다. 네, 저런거 공중장비가 잘라주면은 편하죠, 지상장비 입장에서는. 탱크 브라보 쪽으로 전진해주고, 지금 브라보 쪽에서 싱가폴 계속 접시 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찰리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 공엘 스로우. 네, 보병들이 저렇게 밑에서 잡고 있으면은 저렇게 스로우 대놓고 쏘기가 힘들죠. 그게 라곤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찰리 지하 상황 보겠습니다. 찰리 브라보에서 내려왔던 싱가폴 지금 계속 접시 위에서 아래에서 흔들어주고 있고요. 아, 공엘이 지금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시 위로 올라온 싱가폴 보병들 잘 잘라주고, 델타로 이동하는 스웰도 잘라주고 있습니다. 찰리 쪽에, 아, 지금 싱가폴 쪽에서 브라보로 올라오는 길목에 슬램 깔아놓고 있죠. 저거 탱크가 올라가면서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장갑차 뒤로 잘 돌아가지고 잘라줬습니다. 지금 이대로 브라보 좀 밀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장비들. 지금 브라보에 싱가폴 탱크랑 라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보병들 브라보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찰리에 있던 탱크랑 라브 브라보로 좀 이동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오롱아이인가요? 맞죠? 아, C4 성공하네요. 후방에서 알파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에카르트. 오롱아이 센세. 근데 자살하죠.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야, 브라보 탱크 저거 잘라주고 브라보 선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팀 차이나 브라보랑 찰리만 겨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 흔들렸어요. 또 에코 흔들었는데 라브 백업 가지고 보병들 넣으면서 에코 다시 돌리고 있죠. 저 탱크 수리하던 사람 죽었네요. 지금 에코는 보병이랑 탱크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탱크나 라브 한 대가 브라보 쪽에 백업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브라보 탱크 뒤로 후퇴한 상태고, 오롱아이 또 C4 한번 가네요. 이번엔 싱가포르가 찰리를 뺏고 있네요. 아, 방향 잘못 잡았어요. 지금 오롱아이 방향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이대로 알파를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알파 쪽에 고기동 차량 가지고 분대 한 분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분대 들어가고, 저 라브, 아, 지금 알파 브라보 쪽에 진짜 우리 기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 와중에 우롱아이는 지금 지하를 성공해서 상대 탱크 잘라줬고, 지금 공격기가 저 스텔스기 빨리 정리, 아, 빨리 잘라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랑 브라보 쪽에 기갑을 공격기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 딱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잘라주고, 아, 근데 조금 늦었어요. 지금 조금 늦었고 기지 AAS 파 찍혀가지고 무력화된 것 같은데요. 아, 조금만 군대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저 기지 A 러시아 쪽이 알파 쪽까지 거진 커버를 하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라보 쪽에 또 싱가포르 라브 보내고 보병 보내서 다시 돌립니다. 우리 쪽은 이거 에코 계속 흔들리는데요, 이거 빨리 정리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아니면 아싸리 알파랑 브라보까지 가가지고 잡고 있으면 좋은데, 에코 저렇게 흔들리면은 결국엔 찰리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티켓 차이 보시면은 우리 팀이 316티켓 그리고 싱가포르 233티켓으로 지금 티켓 자체는 우위에 있는데, 거점 지금 찰리랑 델타 빼고는 가지고 있지 않죠. 지금 델타도 탱크 혼자서 보병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싱가폴 쪽에서도 탱크 들어갑니다. 델타 쪽에 아 지금 싱가폴 브라보 쪽에서 찰리로 내려오고 있죠. 저거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에코 빨리 정리하고 찰리로 내려가줘야 돼요. 지금 이 비컨 박은 상태고요, 비컨하고 터그스까지 박아놓은 상태에서 이거 막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탱크와 보병 군대 내려가고 있는데 찰리 이미 싱가포르이 돌렸습니다. 지금 저렇게 되면은 아마 AA가 스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A가 스폰이 안되네요. 왜죠? 버그 때문에. 이게 그 러시아 쪽이 점령을 하면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간간히 일어나는 버그인데, 한쪽도 처음에 차이나가 이제 점령했을 때 이제 계속 AA가 스폰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 아 그러면 처음에 차이나가 점령을 해버리면 아예 스폰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그 러시아가 다시 점령을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예 이게 항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안 될 때가 있고 다시 점령되고 스폰 될 때가 있고. 아 지금 에코 정리 끝나고. 에코에서 찰리로 보병하고 탱크 같이 이동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저 지하도 오는데 야 빗나갑니다. 아이씨 탱크. 그렇죠, 저렇게 탱크가 뒤에서 자리 잡고 기총 쏴주고 보병들 전진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저 지하드 하는 사람이 운전만 잘했으면 아이씨 죽었죠 지금. 아 찰리 선방했고 이제 델타랑 브라보 신경 좀 써줘야 될 때죠. 지금 에코 또 흔들리는데, 에코 지금 저 한 명 있는데 저거 한 명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공엘이. 싱가포르가 꾸준히 에코 들어가면서 지하드 플레이 가능하면 지하드 계속 에코 쪽 흔들어주네. 싱가포르 들어가서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쪽으로 병력이 빠진 거를 이용해가지고 브라보에서 스폰을 해서 찰리를 막 내려오고 그러네. 지금 접시 아래에서 탱크랑 아 싱가포르 쪽 탱크 뒤집어졌네요. 아 운전 미스죠. 아 저 아래쪽에 있는 탱크 IC 탱크 피하려고 올라가다가 뒤를 잡으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저거 잘 내려가야 돼요. 안그러면 탱크 뒤집어지면은 터지거든요.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애들이 공헬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이제 느끼고. 그래 근데 지금 상대 공헬 저 공헬을 잘라주려면은 사실상 제공권이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공권 우위인 것 같거든. 제공권도 확실히 우위인 것 같고. 그렇다고 AA를 쟤들이 먹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아까 버그 때문에 스폰이 안 됐어. 스폰 안 됐어. 지금 공헬 아까 한번 델타에서 가져온 거 계속 가지고 있지. 지금 델타 쪽에 탱크랑 라브 들어가면서 돌리려고 하고 있죠. 아 지하대 하나 잘렸네요. 싱가포르 쪽이 지하드를 많이 운영하네. 델타는 라브랑 탱크 있으니까 돌릴 것 같고. 아 지금 찰리 또 돌아가는데요. 지금 델타 쪽에 우리 쪽 보병 전력이 집중된 가운데 또 브라보에서 스폰을 해가지고 찰리 쪽에 들어오네요. 저거 AA 한번 스폰이 안 되면은 계속 안 되는 건가요? 저 재점령을 해가지고 만약에 AA가 스폰이 되면은 공헬이 저렇게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 AA 또 안 뜨네요. 야 싱가포르 AA 또 안 뜨네요. 이거 맘대로 안 됩니다. 찰리 먹은, AA 떴네요. AA 떴습니다. 싱가포르 AA 떠서 브라보 쪽으로 빼서 가져가고 있고, 찰리 쪽에 들어갔던 싱가포르 병력 지금 에코랑 델타 흔들로 또 올라가겠죠. 지금 네, 라브 지금 이제 라브가 저 보병들을 다 잘라줘야 돼요. AA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진입한 결과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저 보병들 델타랑 에코 못 올라가게 또 에코 한번 라브가 다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팀이 지하들 해서 AA를 자르던지 아니면 날틀이 닦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지금 우리 팀 01 아직까지는 떠 있는데, 지금 저쪽 AA 어디 갔나요? 에코가 흔들렸다가 에코가 또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 AA 잘렸나요? 그새? 잘렸네. 아, AA 잘라줬네요. 아, 싱가폴 이제 01에 계속 고통받겠어요. 이제 뒤를 잡으려고 계속 꾸준히 에코를 가는데, 그래도 싱가폴이 아, 저희 팀 AA 가져갑니다. 아까 싱가폴이 한번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팀에서도 점령을 하면 AA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저희 팀 AA까지 가져갑니다. 저거 델타에 쐐기 받고 제공권 도와주고 탱크 오면은 좀 빼주고 하면은 이기겠는데요. 지금 티켓 차이 40티켓 차이로 막상 막하입니다. 지금 막상 막하인 상태에서 저 델타를 빨리 돌려줘야 돼요. 지금 탱크 IC 탱크 앞에 조금만 더 전진해가지고 AA 커버 쳐주고 델타 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잘하면 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알파 쪽이 중국일 경우에 알파 쪽은 너무 멀어가지고 먹기가 힘든 가운데, 저 싱가포르 에코를 계속 잘 돌려주고 있거든요. 저 건물 지형이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돌려주기가 참 쉬워요. 알파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지금 깃발 자체는 싱가포르이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티켓 차이 20티켓, 10티켓 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에서 저거 빨리 못 돌리면 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싱가포르이 저거 잡고만 있으면은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델타 일단 우리 팀이 돌리고 있죠. 기갑 3대 박아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저 에코 계속 흔들립니다. 에코 저 지붕이랑 건물 지형 때문에 에코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 승패가 나더라도 다음 판이 지금 뭐 티켓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브라보에 탱크 2대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상 브라보 쪽에는 탱크 2대 필요 없어요. 저 한 대만 있어도 지금 싱가포르 쪽 보병이 없기 때문에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저거 나머지 탱크 하나는 그냥 차라리 찰리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거 탱크 뒤를 잡아가지고 찰리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잘하면 지겠는데요. 10티켓 차이나죠 지금. 티켓 티켓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브라보를 돌려가지고 이겼네요. 야, 20티켓 차이로 이겼습니다. 야, 정말 간신히 이겼네요. 저 마지막에 브라보 돌리고 델타 방어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다음 판 좀 위험하죠. 확실히. 아,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 맵의 지형이 지금 지형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 판에 러시아를 가가지고 똑같이 에코를 흔들어 주면은 티켓 차이 더 크게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바로 기지 앞에 $1000 상금 걸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거는 64인 컨퀘스트는 평가전 형식이고 5대5 도미네이션 매치는 $1000 상금을 걸고 합니다. 이번 판 라이브입니다. 이거 카운트다운 끝나면은 싱가폴과 한국 매치 이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팀은 러시아 진영에서 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싱가포르는 중국 진영에서 합니다. 야, 핑봐. 지금 이번에도 우리 스웨이를 어디다 갖다 꼬라 박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아마 러시아니까. 아니면은 아까 전략 그대로 싱가포르이 썼던 전략 그대로 공격기를 에코 쪽에다가 택시로 써가지고 아까처럼 싱가포르 전략 그대로 또 역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매치 카운트다운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요 5초. 매치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팀 탱크 2대 알파에서 지연하면 안됩니다. 알파 지연하지 말고 쭉 가줘야 돼요. 그렇죠. 아 지금 우리 팀 공격기 찰리 쪽을 가나요? 공격기 택시로 써서 찰리 쪽을 가네요. 찰리 쪽으로 가는데 저 수엘에 잘릴까요 혹시나? 저쪽 싱가폴 쪽에서도 저게 드랍을 합니다. 저거 잘라줘야 됩니다. 지하드 세대. 싱가포르 지하드 세대. 빠르게 지금 기갑이라든가 정리를 해주겠다는 지금 속셈인 같은데. 아 지금 싱가폴 쪽 알파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저거 뭐죠? 야 싱가폴 쪽 알파에 아주 슬램 바틀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그냥 장비를 그냥 알파에서 나오는 거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아 싱가폴 알파에서 스폰되는 라브 가져갑니다. 저렇게 되면은 우리 장비가 맘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저 싱가폴 브라보까지 먹고 있죠. 지금 우리 팀 델타를 일단 먹고 찰리까지는 먹었는데 지금 AA 가지고 나오려나요? AA 가지고 나오는 AA는 가지고 나왔어요. AA는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지하드 오는 거 발견하고 쏘고는 있죠. 네, 지하드는 잘라줬는데 지금 브라보랑 알파가 먹힌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은 뒤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취약해요. 저쪽에서 계속 공병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맘 놓고 AA가 제공권을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AA 뒤에 라브 한 대 있죠. 아 고양이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알파 쪽 저 지뢰 일단 알파 다시 돌리긴 하는데 저 지뢰가 남아있어요. 지뢰 남아있고 델타랑 찰리 외에는 지금 에코랑 알파 브라보 손도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알파들이 보병들이 알파 지뢰를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거 봤겠죠? 봤으니까 피했겠죠? 아 지금 브라보 쪽에 싱가폴 보병 3명 저거 라브랑 보병들이 정리를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죠 저거? 찰리 쪽에 싱가폴이 AA 가져가나요 지금? 싱가폴이 AA 가져가는데요. 지금 에코 우리 보병 분대가 먹고 있긴 한데 기갑이 없어요. 우리 팀 기갑이 없습니다. 지금 싱가폴 쪽 라브랑 탱크는 있는데 우리 기갑이 없어요. 저렇게 되면은 불리한데요. 저 돌리게 되더라도 AA, 지금 싱가폴 쪽 AA도 가지고 있고 AA도 가지고 있고 01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힘들겠는데요. 또 지금 싱가폴 쪽은 수혜를 안 터뜨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네요. 네 그니까 에코 쪽에 드랍도 해주고 계속 수혜를 계속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저 알파 지금 AA 따라가던 지하들 실패했죠. 지금 에코 쪽에 기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격기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공격기랑 스텔스기 서로 도파 뜨느라 정신없죠. 지상을 지원해주고 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데 또 탱크 들어오죠. 탱크가 들어오면은 저 보병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파를 초반에 흔들렸던 게 너무 컸던 것 같네요. 지금 알파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저 비컨 때문에 정리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알파 정리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탱크 들어가 줍니다. 탱크 들어가 주는데 지금 지뢰가 스팟이 찍힌 상태니까 저걸 쏘고 있겠죠. 근데 앞에 훨씬 많아요. 아까 알파를 싱가폴 팀이 먹으면서 진짜 지뢰 밭을 만들어놨어요. 저 앞에 있는 저 지뢰 못 본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일단 알파 쪽은 아 봤네요. 봐서 처리를 해줍니다. 알파 쪽은 돌렸습니다. 저 탱크 그대로 브라보까지 쭉 가줘서 브라보 다시 탈환해줬으면 좋겠고요. 찰리는 어찌어찌 계속 잡고는 있네요. 근데 지금 싱가폴 접시 위쪽에 분대 하나, 탱크 두 대, 라브까지. 찰리도 돌아갈 것 같은데요, 결국. 네, 이대로 가면 지금 우리 팀 에코에 너무 붙잡혀 있어요. 에코에 너무 붙잡혀 있어요. 지금 델타랑 나머지 다 뺏기는데 에코에 계속 묶여 있어요. 지금 싱가폴 쪽이 공엘과 AA까지 다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힘든데요 정말. 저 에코 쪽에 있는 보병 공엘에 또 잘리고 있죠. 저 에코 포기하고 찰리 델타라도 좀 키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브라보 아직까지 못 돌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라인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이 훨씬 나은데 이게 지금 전력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보면은 브라보 쪽에 탱크랑 라브 3대 있는데 에코 쪽에는 한 명도 없죠. 아 찰리는 지금 완전히 뺏긴 상태예요. 지금 에코 쪽에서 다시 보병 백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 탱크가 있는 상태거든요. 싱가폴 쪽 탱크 저렇게 되면은 점령을 하기가 힘들죠. 에코 쪽에서 우리 라브 내려와 줍니다. 우리 라브 내려와 주고요. 저거 탱크를 잘라주고 보병이 찰리를 돌려줘야 돼요. 지금 싱가폴 쪽이 아 지금 우리 팀 에코 먹고 브라보 알파 홀딩하고 델타까지 돌려주면은 전세 역전 가능하겠는데요. 자연스럽게 공열도 떨어졌고 다시 지금 아 지금 전세 역전 했어요. 저 알파를 아까처럼 기지 앞이기 때문에 그걸 이점을 봐서 알파는 항상 홀딩을 하고 있고 지금 에코 흔들어주고 찰리까지 홀딩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알파, 에코, 찰리 3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깃발이 우위에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상당히 전선 형성이 안되고 병력이 되게 분산돼 있네요. 지금 델타의 라브랑 탱크 2대가 델타 돌려주고 있고 에코 쪽에 싱가폴 들어오지만 우리가 동시에 델타를 돌렸기 때문에 여전히 깃발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팀 러시아 진영이 브라보 찰리 델타 꽉 잡고 있고요. 아 알파 싱가폴 쪽 알파 또 흔들어줬네요. 싱가폴 기지 앞에 진지 흔들어준 거 굉장히 잘하네요. 비컨 박아놓고 지뢰 박아놓고 우리 팀 공격기 어딨나요?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손쓸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찰리랑 에코 홀딩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알파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안 돼요, 우리 팀. 그나마 지금 에코를 꽉 잡고 있고 델타랑 찰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티켓 위에는 있습니다. 가끔 저기 싱가포르 쪽에서 큰 실수가 하나 나는데 델타에 있는 탱크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지금 땅에 박아버렸어요. 공격기를. 아 싱가폴 쪽 지금 싱가폴 쪽도 알파 브라보에 너무 집중하느라 델타를 못 돌리고 있어요. 에코랑 아 이대로 홀딩만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요. 우리 팀 지금 저분 누구죠? 저 반짝이는 저분 누구죠? 싱가폴 쪽 스나이퍼인데 아, 싱가폴 사람이네. 지금 우리 팀이 공을 잡고 있는데 AA까지 잡고 있죠. 아 상황 좋습니다. 아우 쓰러워. 저 공엘이 브라보 쪽을 좀 지원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브라보 아래에 들어오는 병력들 지붕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저 찰리에서 올라오고 브라보 옥상에서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내려가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자 알파는 그냥 싱가폴 쪽에 넘겨주고 찰리, 에코, 델타 홀딩 잘하는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의 쓰라우에 잘렸네요. 지금 델타 쪽 싱가폴 쪽이 돌리고는 있는데 2대1이죠 분대원 스폰했네요. 델타 싱가폴 쪽한테 넘겨주나요? 아 2대1 상황. 델타는 싱가포르한테 넘어갈 것 같고요. 아 에코 놓쳐버렸네요. 에코 놓치고 지금 찰리랑 브라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티켓 차가 거의 200티켓 가까이 나기 때문에 알파 라브가 정리해줍니다. 탱크랑 이 지형 때문에 에임이 상당히 힘들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여유있게 됐는데요. 앞에 진지 뺏기고 그래가지고 불안했는데 찰리랑 브라보 에코를 잘 홀딩해줘가지고 이거 무난하게 일단 3등 가져가는 걸로. 아 초반에 살짝 불안했는데 홀딩 잘해줬습니다. 저 델타도 지금 찰리 쪽이랑 브라보 쪽에서 들어와서 다시 돌리고 있고요. 알파 쪽 장비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냥 다 돌아 나오는 방향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았어요. 알파 쪽에 그렇다고 보병들이 뭐 라곤을 걸거나 그래가지고 공세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찰리랑 에코 초반에 너무 홀딩을 잘해줬기 때문에 계속 깃발을 3개 이상 먹고 있었어요. 지금 티켓 차이 200티켓 넘게 나죠. 지금 알파 다시 수복했고 브라보는 계속 홀딩 중이고 찰리 돌리고 있습니다. 저 찰리도 돌리겠는데요. 아이고 싱가폴 쪽 수에 아이고 뭐 진행이 너무 무지한데요. 알파 쪽에 지뢰 깔리고 해가지고 봉쇄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싱가폴 쪽은 뭐 찰리 쪽에 내려오지도 못한 상황이고 델타도 다시 돌려줍니다. 뭐 여유있게 이기겠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찰리에 들어왔던 싱가폴 탱크는 터지고 싱가폴 쪽 이거 알파 지금 돌리기에는 늦었죠. 지금 22티켓 남았는데 저 돌려서 뭐 저겠다는 건지 저거를 좀 일찍 했어야 돼요. 비컨을 박아놨는데 계속 한동안 스폰을 안 하더라고요. 저거를 조금만 더 일찍 해줬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돌리기엔 늦었죠. 지금 지뢰 깔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 264티켓 차이로 이겼네요. 한국 ES-Rev전 콘퀘스트 대형 매치 3위 했습니다. 3위. 아 초반에 에코를 흔들어줬던 싱가포르 쪽 전략을 우리가 초반에 에코를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 브라보 찰리를 먹는 전략으로 계속 우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티켓 차이 264티켓인가요? 264티켓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금 브라보 쪽 상황을 보니까 정리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쪽이 지금 찰리 쪽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련장이 우리 측 다련장인가요? 네 지금 다련장을 가져왔고 저 브라보의 보병들 다련장이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네요. 저게 우리 팀이 들어가가지고 난전이 되기 전에 저렇게 전선 형성이 됐을 때 적진에만 샤프하게 찔러주면은 좋죠. 지금 브라보까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알파, 브라보, 찰리를 홀드를 해주면은 경기 상황 좋아지겠죠. 그리고 있긴 한데 지금 정엘이 지금 백업 가지고 있죠. 아, 미니건으로 버기 잘라줍니다. 저거까지 정리가 되면은 뭐 태국팀은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티켓 차이가 거의 뭐 300티켓 가까이 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지. 지금 찰리 쪽에 탱크 뒤늦게 보내보지만 늦었죠. 지금 다련장이 또 잘라주고 있죠, 들어오는 거. 뭐 거의 매치 종료된 상황이죠. 326티켓 325티켓 대 0으로 이겼습니다. 첫 라운드. 아, 깔끔하네요. 알파, 브라보, 찰리를 확실하게 홀드해줬어요. 사실상 너무 시시했네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 초반 전략은 알파, 브라보, 찰리를 좀 강하게 홀드를 하고 델타는 캡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거 뭐 델타까지 가져와 버리고 알파, 브라보, 찰리까지 다 홀드를 해버리니까 아, 깔끔하네요. 아, 다련장까지는 가져온 상태인데 지하드 당하나요? 아, 그냥 버기였네요. 그냥 버기. 지금 저 뒤에 AA가 좀 커버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아, 다련장 잘릴 것 같은데요. 다련장 뺏겼는데 AA가 잘라줍니다. AA가 잘라줬고요. 잘 잘라줬습니다. 지금 우리 팀 AA 가져왔네요. 아, 저걸 놓쳤네. AA 지금 뺏은 것 같은데요. 아, 태국 쪽 AA 가져온 상황입니다. 와. 우리 AA 두 대니까. 이완용입니까? 아, 둘이 바꿔 타는 것 같은데요. 아, 가져온 AA 바꿔 타네요. 하나는 세이브를 하고 하나는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것 같네요. 아, 지금 저기 지하드 지프 하나가 오는데 AA 노리는 것 같은데요. AA 알고 있나요? 저거? 아, 잘립니다. 지금 기갑들 두 대 에코 들어가고 있죠? 저거를 돌리면은 상황이 역전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4개, 아래쪽 4개를 다 먹고 있죠? 저거까지 먹으면은 태국 병력이 알파 브라보에서 저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탱크 두 대가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엔 에코는 돌릴 것 같고요. 에코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태국 쪽도 기갑들이 무작정 알파 브라보에 집중을 할 수는 없겠죠. 공엘이 브라보 쪽 보병 정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정리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팀이 알파를 다시 돌리고 있죠. 공엘이 브라보를 정리해주고 있는 가운데 알파 돌리나요? 네, 돌렸습니다. 돌리고 이제 브라보로 진행하겠죠? 잘라준 것 같고요. 뭐 이대로 매치 끝났습니다. 211티켓 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 이번 2라운드 매치 그 알파 브라보 찰리 초반에 밀리나 싶더니 그 기갑을 아래쪽으로 돌려가지고 상당히 병력 분산을 잘해줬어요. 와. 태국 쪽이 만약에 거기서 백업을 또 강하게 와줬으면은 모르겠는데 태국이 아래쪽 알파브라보 찰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래쪽을 거의 신경을 안 썼죠. 슈퍼제넷 하이난 리조트 매치 시작했습니다. 아, 택시로 쓰네요, 찰리를. 찰리를 택시로 써서 옥상을 먹었는데 지금 정엘이 설마 다 자르나요? 아, 저 잘리면 안됩니다. 지금 2명 남았고 1명 아, 잘라줬습니다. RPG로 다행이네요. 저거를 달렸는데 저렇게 잘려버리면은 매치 초반부터 전략이 완전히 말리게 되는데 건물 윙 하나 두고 우리가 로비 먹은 상태로 싸우고 있습니다. 찰리 지금 알파 흔들리는데요. 알파 알파 지금 호주 쪽에 리포트로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저 정엘이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요. 알파 호주가 돌리나요?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분대 빨리 백업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찰리 우리가 로비 먹은 상태고 호주 쪽이 왼쪽 링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 지금 호주 라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저게 AA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격기나 스텔스기가 쉽사리 잘라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앞마당에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가운데 로비 있는 애들이 다 털려요. 저거 찰리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요, 호주 쪽으로. 아, 찰리 다시 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공격기 라브 잘라주러 들어가나요? 저거 AA 스폰 되기 전에 라브 두 대를 빨리 잘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아, 지금 찰리 돌리고 AA까지 먹었네요. 아, 또 보병에서는 밀리지 않죠, 우리나라. 아, 알파 쪽 계속 흔들어주고 있네요, 호주. 아, 저렇게 알파가 흔들리면은 찰리 쪽에서 보병 전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티켓 차이 174티켓 대 266티켓. 호주 쪽 찰리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 팀이 옥상 끼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옥상에만 계속 있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기 군대원들 빨리빨리 스폰 좀 해줘가지고 물량전을 해야 되는데 찰리 쪽에서는. 아, 그 와중에 건물 무너져버립니다. 다행히 우리 팀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팀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저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팀이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져요. 저쪽 개구멍 통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브라보 쪽에서 찰리 쪽으로 계속 보병 투입을 해줘가지고 흔들어주면은 될 것 같죠. 지금 뭐 호주 쪽에서는 라브가 찰리 앞뒤로 공세를 하고 있네요, 그냥. 우리 라브 좀 빨리 들어와주고 고속정도 여기 뒤에 물길이 있으니까 들어와줘가지고 저 다련장이나 라브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고속정 누군가요? 뒷길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기 물길을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161티켓 대 0으로 졌어요. 아, 초반에 찰리 옥상에만 가고 깃발을 안 돌렸던 게 굉장히 큰 실수였네요. 호주팀은 바로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보병을 쑤셔 박아가지고 물량으로 그냥 들어오는 분대를 다 잘라줬는데 저희는 찰리를 어떻게든 먹겠다고 옥상을 진입을 했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찰리를 그냥 뺏겨버렸네요. 거기다가 또 정문에 라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 찰리 쪽에 정리를 못하고 알파도 계속 흔들리고 1라운드 때는 한국이 옥상에 집중하느라 찰리 안을 밀어주지 못했는데 2라운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지금 공격기 스폰하고 갑니다. 이번에도 택시로 쓰나요 혹시? 네, 이번에도 택시로 쓰네요. 같은 전략, 옥상 들어가는 전략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예를 타고, 와, 몇 분대가 스폰하는 거죠? 지금 정예 택시로 세 분대 정도 스폰을 한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아, 호주 대단합니다. 저거 정예에서 내리자마자 세 분대가 그냥 스폰을 해버리네요. 지금 그러는 와중에 또 호주 쪽 리틀버드 들어와주고 있죠? 저게 지금 옥상을 보면은 저 우리 팀 잘립니다. 지금 정에 일단 옥상 처리는 안하고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앞마당에 있는 보병들 다 쓸고 있죠. 아, 지금 AA라도 우리가 먹었으면은 정에 들어오는 거라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저 옥상도 정엘이 한 번만 눈길만 주면은 저건 끝이에요. 지금 델타 쪽에 호주가 고속정 가지고 두 명 지금 물 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분들 아직 모르는 것 같죠?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고속정 들어오고 지금 두 명 실미도 찍죠. 아, 지금 호주 또 아까와 똑같이 물가 있는 외곽 진지 흔들어 줍니다. 또 찰리 꽉 잡은 상태에서 지금 로비 쪽은 호주가 먹은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라운드도 조금 힘들다고 봐야죠. 그나마 우리 라브가 정문에서 로비 들어온 호주팀 잘라주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거는 델타 또 흔들리고 있네요. 몇 번 들어온 것 같은데 분대 있는 분대가 막아줬어요. 막아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여유가 되면은 호주는 또 한 번 델타를 흔들 것 같은 전략을 쓸 것 같네요. 호주 브라보 쪽에서 찰리 쪽에 또 들어오네요. 가능하죠. 아 근데 지금 찰리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에요. 지금 호주가 찰리가 중요하다는 거 알죠. 아니까 브라보와 알파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야 레볼루션 타이밍! 레볼루션 타이밍 정말 죽이네요. 와 호주 쪽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던 호주 팀 전멸했어요. 호주 전멸했습니다 지금. 와 정말 대단해요. 와 지금 저게 상황이 안 됐으면은 찰리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렇죠. 지금 알파 쪽에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또 아 버기 활용하고 있네요. 야 버기 박아놓고 아 에카루트. 알파 쪽에서 올라오는 호주팀 버기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찰리 비어있는데 불안합니다. 저거 알파에서 밀려서 올라오면은 찰리까지 뺏길 것 같은데요. 또 지금 호주 쪽 알파 브라보 델타 에코 다 먹고 있어요. 아 호주 역전 와 알파 브라보 먹고 밀고 올라와서 지금 찰리 또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대가 에코 델타 흔들려가지고 빼준 상황에서 찰리 들어가지고 돌리고 있죠. 3티켓 대 0으로 끝났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티켓 차이로 아마 라운드 자체는 패한 걸로. 아 아쉽네요. 호주팀 네 이러면 호주팀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1, 2위는 호주가 올라가고 저희는 3, 4위전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팀 수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고도를 높이고 있는데 저 공격기가 긁히면 안됩니다. 아 공격기 온다. 싱가폴 공격기 택시로 쓰네요. 아 싱가폴 에코 달립니다. 에코 옥상에 한 명 자리 잡았고요. 지금 탱크 보고 잘라주고 있는데 지금 지붕이면 각이 안 나올 거예요. 아 저렇게 되면 또 에코 매치 시작부터 흔들리나요? 지금 델타 쪽은 우리가 들어가고는 있는데 탱크 들어옵니다. 싱가폴 탱크. 아 공격기 제 타이밍에 잘라줬고요. 지금 델타는 우리 팀이 돌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스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팀은 AA 없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공엘이 델타 앞에 있는 지뢰 잘라줍니다. 네, 저런거 공중장비가 잘라주면은 편하죠. 지상장비 입장에서는. 근데요. 아, 오롱아이인가요? 맞죠? 아, C4 성공하네요. 후방에서, 알파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공격기가 저 스텔스기 빨리 빨리 잘라주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랑 브라보 쪽에 기갑을 공격기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 딱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잘라주고 아 근데 조금 늦었어요. 지금 조금 늦었고 기지 AA에 스팟 찍혀가지고 무력화된 것 같은데요. 아 조금만 군대 살아있을 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지금 에코 정리 끝나고 에코에서 찰리로 보병하고 탱크 같이 이동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저 지하도 오는데 야 빗나갑니다. 아이씨 탱크. 그렇죠. 저렇게 탱크가 뒤에서 자리 잡고 기총 쏴주고 보병들 전진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접시 아래에서 탱크랑 아 싱가폴 쪽 탱크 뒤집어졌네요. 아 운전 미스죠. 아 저 아래쪽에 있는 탱크 IC 탱크 피하려고 올라가다가 뒤를 잡으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저거 잘 내려가야 돼요. 안그러면 탱크 뒤집어지면은 터지거든요. 찰리 쪽에 들어갔던 싱가폴 병력 지금 에코랑 델타 흔들로 또 올라가겠죠. 지금 라브가 저 보병들을 다 잘라줘야 돼요. AA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제 입판 결과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저 보병들 델타랑 에코 못 올라가게 라브가 다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팀 잘하면 지겠는데요. 10티켓 차이나죠 지금. 티켓이. 티켓. 티켓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브라보를 돌려가지고 이겼네요. 야, 20티켓 차이로 이겼습니다. 야, 정말 간신히 이겼네요. 저 마지막에 근데... 브라보 돌리고 델타 방어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다음 판 좀 위험하죠. 확실히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 맵의 지형이 지금 지형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음 판에 러시아를 가가지고 똑같이 에코를 흔들어 주면은 티켓 차이 더 크게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바로 기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 공격기 찰리 쪽을 가나요? 공격기 택시로 써서 찰리 쪽을 가네요. 찰리 쪽으로 가는데 저 수엘에 잘릴까요 혹시나? 저쪽 싱가폴 쪽에서도 저게 드랍을 합니다. 저거 잘라줘야 됩니다. 싱가폴 쪽 알파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저거 뭐죠? 야, 싱가폴 쪽 알파에 아주 슬램 바틀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그냥 장비를 그냥 알파에서 나오는 거를 다 잘라버리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와, 싱가폴 알파에서 스폰되는 라브 가져갑니다. 저렇게 되면은 우리 장비가 맘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저 싱가폴 브라보까지 먹고 있죠 지금? 지금 뭐죠 저거? 찰리 쪽에 싱가폴이 AA 가져가나요 지금? 싱가폴이 AA 가져가는데요, 지금 에코 우리 보병분대가 먹고 있긴 한데 기갑이 없어요. 우리 팀 기갑이 없습니다. 지금 싱가폴 쪽 라브랑 탱크는 있는데 우리 기갑이 없어요. 저렇게 되면은 불리한데요. 저 돌리게 되더라도 지금 싱가폴 쪽 AA도 가지고 있고 공헬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힘들겠는데요 또. 지금 싱가폴 쪽은 수혜를 안 터뜨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에코 쪽에 드랍도 해주고 계속 수혜를 계속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지금 지금 전세 역전했어요. 저 알파를 아까처럼 기지 앞이기 때문에 그걸 이점을 봐서 알파는 항상 홀딩을 하고 있고, 지금 에코 흔들어주고 찰리까지 홀딩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알파, 에코, 찰리 3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깃발이 우위에 있습니다. 알파 싱가폴 쪽 알파 또 흔들어줬네요. 싱가폴 기지 앞에 진지 흔들어준 거 굉장히 잘하네요. 비컨 박아놓고 지뢰 박아놓고. 안돼요 지금 찰리랑 에코 홀딩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알파까지 신경써줄 여력이 안돼요 우리팀. 그나마 지금 에코를 꽉 잡고 있고 델타랑 찰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티켓 위에는 있습니다. 지금 브라보 아래에 들어오는 병력들 지붕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 찰리에서 올라오고 브라보 옥상에서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내려가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알파는 그냥 싱가폴 쪽에 넘겨주고 찰리, 에코, 델타 홀딩 잘하는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여유있게 됐는데요. 앞에 진지 뺏기고 그래가지고 불안했는데 찰리랑 브라보, 에코를 잘 홀딩해줘가지고 무난하게 일단 3등 가져가는 걸로. 초반에 살짝 불안했는데 홀딩 잘해줬습니다. 싱가폴 쪽 이거 알파 지금 돌리기에는 늦었죠. 지금 22티켓 남았는데 저거 돌려서 뭐 저겠다는 건지 저거를 좀 일찍 했어야 돼요. 비컨을 박아놨는데 계속 한동안 스폰을 안 하더라고요. 저거를 조금만 더 일찍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돌리기엔 늦었죠. 지금 지뢰 깔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264티켓 차이로 이겼네요. 한국 ES-Rev 콘퀘스트 대형 매치 3위 했습니다. 3위. 초반에 에코를 흔들어줬던 싱가폴 쪽 전략을 우리가 초반에 에코를 계속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 브라보, 찰리를 먹는 전략으로 계속 우위를 가졌어요. 그래서